PD수첩은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년간 생활지도원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항을 한다, 발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찍고 이게 이쪽 귀랑 이쪽 귀가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 뺨을 엄청 때려, 엄청.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50년 가까이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체벌과 기압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투명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 너 오늘부터 투명인간이야 이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 해요. 밥도 접시에 밥을 푸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 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먹다가 이제 오기 전에 밥 다시 다 썼거든요. 큰 그릇이다. 막 그 다 썼고 그냥 개밥처럼 그냥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준비해. 애들 그걸 또 먹고. 내 친구가 그거 먹다가 토했거든. 그 다시 밥 다시 다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폭행한 생활 지도원도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 있었으니까 그냥 모든 세상이 이런 줄 알았어.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 모든 사람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다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리거나 제 스스로 그래. 왜? 맞아야지 통증을 느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학대 의혹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90만 건이 넘었고 후속 보도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꿈나무 아래 우리 아동들이 피해에 다시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무지개를 되어줄게. 얼마나 많은 이게 응원 메시지가 많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림과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응원을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지난해 생활지도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올해 초 취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아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아동 한 차례도 보면 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한 차례도요. 네. 방송 뒤 지난 10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던 생활지도원 성모 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내리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지훈 씨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훈 씨가 고소한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 3명이 된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싸워야죠. 예. 오히려 예. 더 이상 그런 선례가 없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년 3개월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정말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홀로 아픔을 삼켰던 시간,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서울시청과 은평구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꿈나무 마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학대 고통을 겪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 지자체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